로고테입니다. 안녕하세요. 로고탱입니다. 오늘은 라구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라구 소스가 뭐냐면 토마토 소스랑 고기랑 고기 소스, 미트 소스, all meat 소스. 고기는 이거 다진 소고기. 이게 600g 정도 되는데 5유로밖에 안 해요. 스페인 진짜 고기 싸요. Anyway, 그거 말고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해요. 마늘, 양파, 당근, 토마토, 그리고 salt and pepper, 소금, 후추, 당근은. 당근은 어떻게 자를까? 이렇게 자르는 게 더. 당근은 이렇게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자를 때 여기 밑에 조금 이렇게 잘라갖고 하면 안 움직이고 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양파는 살짝 안 좋은 부분 자르고 나서 다질게요. 오케이. Now, 고기를 먼저 볶아요. 최소한 한두 시간 동안 이거를 끓여야 되는데 이 냄비가 얕은 거 쓰면 토마토가 이렇게 끓으면서 여기저기 다 튀어요. 그래서 이 깊은 거에다가 요 정도까지 양 채우고 나서 하면 안 튀어나와요. 그게 포인트예요. 올리브오일 두를게요. 고기를 넣을게요. 오케이. 다진 마늘인데 뭐 이런 집에 이런 거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냥 넣어서 짜면 마늘이 나와요. 네,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아까 다져놓은 당근이랑 양파 넣어서 볶을게요. 같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을 빨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볶은 다음에 보세요. 양파가 약간 투명해졌죠? 투명해졌죠? 보통 사람들이 요리할 때 레드 와인 같은 거 넣을 때 어제 먹다 남은 건데요. 한 요만큼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 넣을 거예요. 여기 고기를 볶다 보면 여기 팬 냄비 밑에 그게 되게 맛있어요. 소스에 들어가면. 근데 와인을 넣으면 디글레이징이라 그래요. 와인을 넣으면 여기 밑에 붙어 있는 그 고기들이 빠지면서 소스랑 이 버퍼링 왔어. Buffering. Anytime you're cooking some meat in a pan or a pot, there's going to be little browned
bits of yumminess on the bottom of the pan or pot. And as you guys probably know, when you put the wine in there, it's gonna deglaze it. It's called deglazing. It's gonna deglaze the stuff. The nice, good. See? You don't see none of that. The wine got it all out. It's all mixed in here. It's gonna make the sauce even better, richer. And my wife's gonna be very happy when she eats this. Okay, the wine's gone. Let's add the tomatoes. Straight in.이 정도 약한 불로 하면 이렇게 끓어요. This is a tip. 꿀팁! Use a deep pot so the tomato sauce doesn't get all over your kitchen counter. Okay? 요거는 오레가노. 바질. 플라스틱. 어, you have to wait about 10 minutes. Yeah. Woo! Hey!